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1월 1일 군복무를 하던 와중에 열애 소리 터졌습니다. 상대는 현재 배우자인 배우 김태희. 디스패치 보도를 시작으로 바로 다음 날 김태희 측에서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설은 단순 열애설로 그치지 않았는데요. 보도기사 사진 속 비의 복장이 규율 위반이라는 것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진 속 비는 군 밖에서 전투모를 벗은 상태였고 복장 위반과 더불어 외출 논란에도 휩싸이게 됩니다. 이는 국방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연예사병의 관리와 휴가, 외출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후에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일 근신 처분을 받고 2013년 7월 10일에 비는 조용히 전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비의 이미지는 매우 하락하게 됩니다. 2013년 엠넷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2일에 발매한 레인 이펙트. 과거의 논란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앨범 전체적으로 평이 좋지 않았는데요. 더블 타이틀곡 Sorry Sexy와 라송 중 라송의 반응이 그나마 좋았기에 라송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라송의 후렴구가 태진아가 부른 게 아니냐는 조롱이 화제성을 모았고 이를 발판 삼아 실제 가수 태진아와 콜라보 무대를 진행하여 역주행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타이틀곡 사랑해를 수록한 레인 이펙트 스페셜 에디션을 발매합니다. 타이틀곡에 대해 네티즌들이 김태희를 염두하고 쓴 곡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으나 비는 군입대 도전에 쓴 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김태희 송이라는 추측성 반응들도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9월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 비. 같이 하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중국에서의 인기로 32억 선수출이 되며 중국 드라마 수출 역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국내에서의 낮은 시청률과 작품성이 좋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며 배우의 이미지는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비는 미국에서 개봉한 액션 스릴러 영화인 더 프린스에서 조연을, 중국 유명 배우인 유혁 씨와 함께 출연한 로맨스 영화 노수홍안에서 주연을 맡게 됐습니다. 2015년 7월에 방영한 중국 드라마 다이아몬드 러버에 비가 60억 개런티를 받고 출연했는데요. 그간 성적이 부진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듯이 중국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방영 당시 높았던 시청률과 인터넷 조회수, 심지어 종영할 당시 70억 뷰를 넘기며 역대 중국 드라마 6위에 기록됩니다. 비는 4년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인 더 스퀘어 2015에서 2016 레인 인 서울을 열었습니다. 비는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엄청난 스케일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2016년 2월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에 출연했는데요. 경쟁작인 태양의 후예에 밀려 최고 시청률 7.6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17년 1월 싱글 앨범인 최고의 선물을 발매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사 중 가장 큰 기쁨을 한자로 바꾸면 태희가 됩니다.
직접 작사한 비의 프로포즈 곡이었던 것이죠. 비는 SNS에 결혼 소식을 알리고 19일 두 사람은 성당에서 조용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는 처음으로 KBS에서 진행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유닛의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장감 없는 진행에 대한 비평이 올라오는 등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더 유닛의 화제성 또한 당대 같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믹스9에 밀려 미미하게 그치게 됩니다. 비와 김태희 부부가 10월 25일 첫째 딸 등녀 소식을 알렸습니다. 비는 SNS를 통해 등녀 소식을 알리고 당시 비의 출연작 더 유닛의 제자들이 등녀 축하 영상을 보내는 등 태어나 보니 아빠가 비, 엄마가 김태희라는 세기의 아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월 1일에 발매한 깡이 타이틀곡인 앨범 My Life L을 발매합니다. 사실 깡은 당시 정말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치하고 난해한 곡으로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뿐더러 음원 차트 탑 100 진입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비는 발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최악의 조건에서 나온 노래라 깡이라고 붙였다고 하나 그의 넘치는 깡과는 달리 너무 안 좋은 평가를 받아 오히려 전작들이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됩니다. 3월 11일 삼강오륜 글이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게 됩니다. 부의 부강, 부부 유별이라는 민감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질타를 받고 댓글에 맞는 말이라고 공감한 이민정까지도 비판받게 되면서 비는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게 됩니다. 그랬던 비는 5월 25일 시작된 JTBC 금토 드라마 스케치의 주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시청률이 전작보다 낮게 나와 드라마 맛집 JTBC에서는 실패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유시준을 죽여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전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9월 29일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는 롯데카드 무브 사운드트랙 볼륨 3 콘서트 월드스타 싸이 MP 합동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총 1만 2천여 관객이 관람하면서 나름 대성공적인 콘서트가 되었습니다. 이어 이번엔 래퍼 도끼와 가수 비의 부모도 비슷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비의 악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의 부모님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작성자는 비의 부모가 상황이 좋지 않다며 돈을 갚는 것을 거절했고 원금만이라도 갚으라는 요구에 잠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비는 작성자를 만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제대로 확인받은 것이 없었고 따라서 비는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서 변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작성자와 비 사이에 많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운 일에 고전 중인 비는 2019년 2월 영화 자전차왕 엉복동에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봉 전부터 실존 인물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논란 탓인지 영화는 17만 명의 관객으로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비는 자신의 SNS에 이에 대한 아쉬움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술 한잔 마셨습니다 라고 올린 인스타글이 민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깡이 뜨면서 통계청 계정이 깡 뮤직비디오에 조회수 39.831 UBD라고 댓글을 남기며 비의 영어 관객수를 조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UBD는 엄복동을 뜻하는 말로 1UBD는 17만의 관객수를 따서 17만 조회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8월 5일 MBC 월화미니 시리즈 웰컴 투 라이프에서 주연을 맡으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로 시작했으나 시청률 4%까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력은 호평을 받았고 드라마 자체도 좋은 평을 받아 매니아층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9일 첫째 등려한 지 2년 만에 비 김태희 부부가 둘째를 등려했습니다. 둘째까지 등려한 와중에 자녀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차에 타봐는 2014년 레인 이펙트에 수록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너 차에 타봐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하는 등 유치한 가사로 민화가 되었으며 최신 유행 프로그램에서도 패러디되었습니다. 뮤비에 댓글창이 허용된 이후로 비의 심우 20조 등 비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아졌고 이 댓글들이 웃겨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깡이 유행하면서 어디가의 오빠, 슈퍼맨 등 같이 주목받은 노래들도 역시 레인 이펙트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입니다.
이 곡들 역시 유치하고 질낮은 가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역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합류하여 자신의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고생의 깡 패러디와 함께 비가 무대에서 하는 몹쓸 버릇 영상들이 재조명되면서 깡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1일 1깡이라는 말을 넘어 1일 3깡, 1일 7깡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가 되었고 최근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출연해 1깡으로 부족하니 1일 3깡이라고 언급하며 이 현상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면 뭐하니에 출연한 이후로 깡 조회수가 1000만 뷰를 넘어섰고 깡을 리믹스한 곡이 차트 1위를 할 정도로 깡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전드 솔로 가수 B. 지금은 비록 조롱의 대상이지만 이 화제성을 발판 삼아 날아오르는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루나 1전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비의 히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